네네.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멤버들하고 어쨌든 모든 걸그룹과 보이그룹은 나름 우리들끼리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뭐 의견도 나누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. 네네. 많이들 그걸 되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또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아, 그때 당시 나이대로? 네, 많이 네.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는데 아마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거나 와닿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까지도 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근데 또 워낙 지금 와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함부로 또 어떻게 얘기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더 말을 하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4명으로 변화되면서 메꿔야 되는 부분들은 진짜 동선을 바꾸거나 원래 있던 동선에서 네. 다른 사람이 들어가거나 네. 네. 첫 번째로 그게 제일 네, 메꿔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네. 그러니까 네. 원래 하던 것보다 두세 배는 더 하게 되죠? 때때로는 아무래도 네. 6등분 하던 걸 이제 4등분 해야 되니까, 해야 되니까. 네. 어떤 노력들을 좀 준비하셨나요? 6등분에서 어쨌든 하던 거에 비해서 조금씩은 더 멤버들을 채워줘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어떤 노력을 조금 더 하셨는지 사실 그 매력을 좀 더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게 솔직한 생각인 것 같아요. 네. 네. 아무래도 무대를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 또 오랜만에 또 한국에서 보여드리는 무대다 보니까 네. 저희를 잊고 계셨던 팬 여러분들도 계실 거고 대중분들도 잊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. 그만큼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 매력적인 모습이 변한 멤버가 있나요 혹시? 다른 매력을 좀 더 보여주는 멤버가 있나요? 그냥 조금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고 그 네. 변화는 아닌가 업그레이드가 됐다 뭔가 모습의 변화라기보다 네. 사실 음악적으로도 저희가 항상 그래도 저희 특유의 색깔 저희는 나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네. 처음에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저희 노래를 되게 별로 안 잘했었는데 네. 네. 셀프디스를 갑자기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저희의 색깔이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뭔가의 좀 뭐 그런 홍스러운 느낌? 약간 좀 그런 한국적인 느낌이라든지 서정적인 네. 멜로디라든지 그런 부분들 이 없으면 오히려 허전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. 네. 그런 노래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저희 색깔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조금 변신을 해보려면 그런 부분이 조금은 덜 가미된 네. 좀 더 색다른 장르의 곡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조금씩 시도는 해봤었는데 네. 뭐 성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. 연연하지 않기로 저희도 네, 너무 네,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. 최대한 무대 위에서라도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도록 많이 해보자 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연구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자, 또 다음 질문 네, 받겠습니다. 앞에 계신 기자님께 받겠습니다.